가격은요, 웬만한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코트보다 비싼 거는 저도 처음 사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파리 출장을 가서도 이 브랜드의 가디건을 구매를 해서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랜드는 바로 헤드메이너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브랜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이 브랜드를 몰랐다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해주시고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헤드메이너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봐볼까요? 일단 헤드메이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스라엘 출신 디자이너가 파리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브랜드인데요, 헤드메이너를 상징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지만 딱 하나만 뽑아서 제가 알려드리자면 바로 실루엣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독특한 실루엣을 표현하면서 우아한 게 이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파리에서 구매했던 제품은 바로 이 헤드메이너 가디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제대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디건이라는 아이템은 모두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유래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자면, 가디건은 19세기 중반에 카디건 가문인 7대 백작인 제임스 토마스 브룬델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크림전쟁 당시에 날씨도 춥고 부상당한 군인들이 쉽게 입고 벗을 수 있게 카라도 없고 앞이 좀 트여있는 니트를 디자인을 했는데, 이를 카디건 백작이 이름을 따서 카디건이라고 부르게 된 게 가디건의 유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군복이었던 이 가디건이 왜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됐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바로 굉장히 유명한 하우스 브랜드죠. 샤넬이 1925년쯤에 가디건을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디건이라는 아이템이 현재까지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이렇게 유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 아이템이 있으면은 이 아이템이 왜 이런 디테일이 만들어졌을까? 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그 옷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지식들을 머릿속에 꼭 채워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제품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제품은 굉장히 단단하고 부드러운 버진울을 사용을 했고요, 깊은 V넥과 이렇게 세 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반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헤드메이너 하면은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바로 실루엣에 관했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은 앞은 좀 짧고 뒤는 긴 형태인데, 옆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살짝 둥글려져 있거든요? 이런 독특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브랜드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실루엣이어서 이 제품에 좀 반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좀 우아한 실루엣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은 좀 드레시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이런 가디건이라는 아이템이 최종 아우터인 코트나 자켓 안에 입는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디건은 독특하게 굉장히 좀 오버사이즈드로 나왔기 때문에 얇은 코트나 자켓 바깥에 입는 형태로 최종 아우터로 입을 수 있게 나왔다는 게 이 가디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최종 아우터로 나왔지만 가디건인데 그래도 춥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져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버진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코트보다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겨울에는 최종 아우터로 입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두께감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알려드리자면,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만한 두껍고 퀄리티 좋은 가디건 하면 떠오르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안데르센 안데르센의 스키퍼 자켓이 떠오르는데요, 스키퍼 자켓보다도 더 두꺼워요. 그러면 좀 이해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포켓이 없다는 점과 꽤 무겁다는 점과 그 다음에 바로 가격이죠. 가격은요, 웬만한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코트보다 비싼 거는 저도 처음 사본 것 같아요. 파리에서도 한 980유로 정도는 됐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됐고요, 저는 세일 기간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메이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헤드메이너가 최근에 LVMH에서 가장 창의적인 디자이너한테 주는 상인 칼라거펠트상을 받고 조금 더 유명해진 거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조금 더 과감한 디자인과 실루엣들을 선보여서 점점 웨어러블하게 입기에는 힘든 점이 보여서 그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독특한 실루엣 자체가 헤드메이너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점점 시즌이 거듭할수록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